전부터 노쇠로 만든 칼 제작을 준비해왔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데 삭도로 우리 노쇠 제품을 썼습니다. 그때는 옳은 디자인도 없는 그 노쇠의 덩어리로 날을 세워갖고 머리를 미는 정도 썼는데 유기는 인체에 해로운 균을 막아주는 항균력이 뛰어나다. 거창유기는 이러한 유기 고유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핵칼이나 면도칼, 수술칼, 그 외에 주방용 칼도 상당히 기능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노쇠 칼 역시 그릇과 마찬가지로 청동을 재료로 한다. 불 좀 확 올리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단조라는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 청동 합금판인데 단조 아변을 거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부산 가가지고 이제 저 모양을 따온 거예요. 금속을 두들기고 눌러 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단조 작업. 칼은 이 작업을 거친 청동 원판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더불어 유기 제작에 사용되는 담금질로 청동의 조직을 보다 치밀하게 만들었다. 담금질 안 하면은 바로바로 불러지고 깨져요. 깨지는 걸 이제 안 깨지고 질기고 연하게 만드는 거죠. 담금질은 뜨거운 열과 차가운 물을 이용해 금속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조직을 단단히 다져주는 기술. 먼저 불로 뜨겁게 달군 제품을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잡아준다. 그리고 열이 식기 전 재빨리 차가운 물에 넣어 청동의 조직을 수축시킨다. 이 작업을 두 번, 세 번 이상 거듭해가며 칼의 강도를 시험한다. 칼은 날 끝이 얇아 그릇보다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건 됐는데, 예, 더 담가. 잘 담가야 된대, 이거. 이래 불러지면 칼이 돼갖고도 이제 날이 일찍 나가서 안 되는기라. 이 역시 오랜 시간 익혀온 전통 주물 기술에서 비롯된 노하우다. 이거 똑같은 게거든요. 예. 이거 열심히 했는 거예요. 예. 안 보세요. 이만 안 깨져요. 이렇게 깨져요. 네. 이것도 안 했는 건데. 사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금도 거창유기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단조 방법하고 담금질 방법. 그 단조도 지금 일회성 단조인데 그 두 겹, 세 겹 하는 그 고급 칼 단조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 배가 되지. 일주일 후 이기용 사장이 부산의 칼 제조업체를 찾았다. 담금질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부탁해 놓은 칼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표면을 다듬고 손잡이를 끼워 제법 모양을 갖춘 노쇠 칼. 마지막으로 칼날 연마 작업만이 남았다. 칼의 품질은 무엇보다 예리한 칼날에서 결정된다. 이기용 사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강만 해요, 강만. 혹시라도 그라인더와의 마찰열 때문에 칼날이 손상될까 걱정돼서다. 다행히 단 한 자루의 칼도 이상 없이 완성됐다.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거 요구를 많이 했거든. 했는데 결국 우리요 이 사장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 원단 자체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원단이거든. 제로판 한동판이 그 한데 요번에 이제 이 사장님이 한동판을 이게